메이커 탐구생활 전기전자편. 안녕하세요, 주홍쌤입니다. 전자부품 탐구 5편 날깍 스위치. 이게 전부 스위치라고? 전류가 통하게 하는 다양한 방법을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전류를 잠시 끊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다시 연결하고 싶으면 어떡하죠? 전류를 손쉽게 연결하고 끊어주는 전자부품인 스위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위치는 주로 전원을 켜고 끌 때 사용합니다. 스위치로 불을 켜는 형광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전기 제품이 전원과 연결되면 켜진 상태입니다. 반대로 전기 제품과 전원의 연결이 끊어지면 꺼진 상태입니다. 스위치는 전류의 방향을 바꿔주기도 합니다. 드라이기는 스위치로 뜨거운 바람과 차가운 바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물체의 위치를 확인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스위치의 이름과 모양을 함께 살펴볼까요? 로커 스위치입니다. 왼쪽, 오른쪽 부분을 눌러서 켜고 끕니다. 전선과 연결할 수 있는 다리가 두 개네요. 토글 스위치와 슬라이드 스위치도 왼쪽, 오른쪽으로 작동합니다. 이 스위치들은 다리가 세 개군요. 어떤 점이 다를까요? 세 스위치 모두 전류가 특정한 방향으로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로커 스위치는 전류를 아예 끊을 수 있습니다. 토글 스위치는 전류를 끊지는 않고 전류의 방향만 바꿔줍니다. 스위치를 왼쪽으로 움직이면 왼쪽의 두 다리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오른쪽의 두 다리가 연결됩니다. 슬라이드 스위치는 토글 스위치와 똑같이 작동하는데 가로로 밀어서 작동합니다. 리미트 스위치입니다. 눌렀을 때에만 전류가 흐르고 손을 떼면 전류가 끊어집니다. 푸시 버튼 스위치입니다. 택트 스위치라고도 부르는데요. 아래로 눌렀을 때만 전류가 흐릅니다. 푸시 버튼 스위치는 생활 속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크기도 모양도 다양합니다. 키보드도 스위치일까요? 맞습니다. 키보드도 눌러서 글자가 나오게 하죠. 로터리 스위치도 있습니다. 돌리는 정도에 따라 전류가 다른 방향으로 흐릅니다. 기능을 바꿀 때 주로 사용합니다. 스위치, 알고 보면 참 다양하죠? 자, 이제 무엇을 만들어 볼까요?